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조물주 이외에 건물주란 말이 나올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게 바로 건물주인데요. 순수하게 본인 노력으로 건물주가 되신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노하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빌딩진영쌤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KS 부동산 중개법인과 빌딩진영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영 대표입니다. 짧게나마 그동안의 성공 스토리 좀 부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물주라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만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건물 두 채를 제가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공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25살,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저희 신혈생활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희 둘이 살기에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원룸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정말 밤마다 울게 했습니다. 아이 나면 뭐 짐도 많아지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 정말 유모차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저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바로 공부하고 합격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열어서 평일 뭐 주말 없이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모인 돈으로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요. 네.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이었어요. 계약금은 3,600만 원이니까 뭐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을 한 1억 정도를 모아야 됐습니다. 네. 이 목표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모였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잔금을 모았을 때는 누가 보면 그냥 잔금 모았으니까 편하게 일을 해도 되겠다? 아니면 뭐 돈을 더 벌어서 대출을 덜 받고 뭐 입주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투자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분양권을 하나를 더 매입해서 하나는 제가 실거주를 하고 하나는 임대를 주어서 두 개의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겠지? 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에 한번 자리 잡게 되면 또 터 이동하는 게 힘들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 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영끌해서 모아놓던 잔금하고 그 분양권 두 개를 매각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그 당시 매입가가 7억 7,300만 원이었는데요. 그 건물이 한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15억 정도 시세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저는 역삼동에 있는 노후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건물을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네.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건물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원룸 살 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 집 하나, 내 명의의 집 하나 갖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이제 원룸에서 살면서 정말 빠르게 돈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네. 그 목적밖에 없었어요. 네. 직장인보다는 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부동산을 했고요. 그 부동산도 제가 원룸 중개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급 빌라, 상가, 사무실, 임대차, 그리고 빌딩 매매 네. 단계별로 제 중개업도 좀 성장을 해왔는데요. 현업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건물주를 만날 때마다 사실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집을 하나 이제 갖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 건물주 해봐야겠다 네. 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어떤 목표가 있다면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주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근 뭐 2, 3년 전만 해도 주택 시장의 규제가 정말 강화가 되면서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들이 꼬마 빌딩으로 정말 많이 넘어오셨고 아파트를 뭐 10억에서 15억 정도 차익금이 남으셨다면 그걸로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가능해요, 꼬마 빌딩은. 그래서 매매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은
40억 전후로 가능합니다. 또 매매가의 80%까지의 대출 이러시면은 요즘 고금리 시기인데 네, 지금 또 악플이 달릴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뭐 수익형 건물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거래가 좀 어려워요. 서울에 보통 수익률이 2%대, 3%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뭐 6%, 7%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꼬마 빌딩의 밸류업이에요. 밸류업이라 하면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그렇죠. 가치상승 행위를 하는데 이 가치상승 행위를 하는 동안 리모델링이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금리 네, 그리고 신축이면 뭐 1년 정도의 예상치 금리를 실투자 현금에 미리 계산하고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나중에 이걸 밸류업 했을 때 임대차가 얼마에 맞춰지고 이게 커버가 가능한지를 계약 전부터 결정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이 금리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매입한 것도 실투자 현금이 14억 원이거든요. 네. 거기 안에는 1년치 이자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건물주가 되는 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대출만 적절히 활용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출은 역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 건물도 무려 두 개나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건물 두 개 중에 한 개는 강남 역삼동에 위치했고요. 네. 네, 선정능력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빨간색 노후주택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정말 남들은 이 노후주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으로 보였어요. 이거를 신축을 한다면 네, 정말 보석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건물로 신축을 했고요. 연면적은 한 150평 정도입니다. 최근에 준공이 완료되고 또 좋은 임차인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도 완료했는데요. 네, 임대차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임대료 2,5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마포구 쪽에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마포구에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두 번째 건물은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했는데요. 망원역 역세권이었고요. 이 망원동도 정말 또 빨간색 노후주택이었습니다. 네, 제가 빨간벽도 허름한 걸 좋아해요. 네. 그럴수록 좀 밸류업해서 가치를 좀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이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할 때는 매매가가 23억 원이었어요. 네. 꼬마 빌딩은 그쵸. 연면적이 작아서 이것을 아무리 고급 공사를 하더라도 그쵸.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어도 그 한계가 있어요. 네. 내가 밸류업해서 거기를 임대차 맞추는 것까지 내 수익률은 괜찮은데 그것을 매각하기까지가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카페를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높여서 좀 수익률을 높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망원동 자체가 이제 연면적이 적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쪽 일대가 건물이 땅 필지가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좀 새로 짓고 이렇게 월세 많이 받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상가로 바꾸셔가지고 네. 수익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전략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소설원 망원이라고 지금 한번 네. 검색해보시면요. 네. 벌써 제가 지금 오픈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자리를 많이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매출도 살짝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주말에는 한 200에서 2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그 정도 뭐 꼬마 빌딩 하나 정도는 사둬야지 라는 마음은 먹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막상 마음만 먹는다고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실패는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실패 사례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왜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 지역에 내가 얼마에 매입해서 어떻게 밸류업하고 이걸 어떻게 매각할지를 계약할 때부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핵심 지역에 매입해서 밸류업 행위를 해서 매각하는 동안 금리에 대한 내 실투자금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계약 때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분양권을 또 매입할 때 또 매각하는 것을 그림을 그렸었고 분양권을 두 개를 매각하고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도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지역인 거를 꼭 분석을 하시고 투자
투자를 하시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입니다. 꼬마비님, 건물주가 되기 위한 노하우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디에 살 것인가. 정말 핵심 지역, 좋은 지역에 사는 게 좋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물건을 보는 눈. 정말 노후된 이 빨간독들을 사가지고 빌려 바꿨잖아요. 물론 또 샀을 때 수익률도 작았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수익률에 국한되지 않고 철저한 계획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건물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은 충분히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내가 지금 뭘 하기에는 잘 몰라서 공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은지. 사실 투자라는 게 공부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또 시기를 놓치고 또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전 시세가 생각이 나서 또 투자를 못 하시고. 공부만 하다가 끝나신 분들은 답변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신 분들은 못 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이 노후 건물을 매입했지만 신축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사례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부동산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임장도 해보고, 그리고 수익 실현한 사례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제가 매입할 지역에 신축 건물이 얼마에 임대가 되고 있고 얼마에 매각이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혼자서 하기에는 좀 두려움이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와 함께 정말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신 분들, 네, 그런 분들과 정말 정보 공유도 많이 하시고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잠깐 소개 부탁합니다. 제가 이 아카데미를 열게 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신축하면 10년이 늦는다,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게 되었고요. 아파트는 뭐 인터넷에 쳐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물은 사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맞는 금액인지 이게 어떻게 신축을 하는 건지를 잘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개별성이 좀 강한데요.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직접 신축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과 또 제가 정말 수익 실현한 많은 고객님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저의 노하우와 이런 경험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아카데미를 열게 되었고, 제가 멘토로서 정말 그 실패로 가지 않는 성공 투자의 길로 좀 안내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열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시면 이론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임장활동 같은 시장 분석 이런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부탁합니다. 정말 신축하면 평당 요즘 뭐 1,000만 원, 네. 뭐 연면적 기준으로 150평 건물을 신축한다 했을 때 뭐 15억 정도입니다. 네. 뭐 이 정도는 뭐 다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실무에서는 다르거든요. 네. 이거를 매입하고 명도하는 과정, 철거했을 때 그 또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들, 뭐 각종 민원 문제, 네. 이 땅을 팠는데 뭐 물이 많아, 네. 암이 있어, 뭐 정말 이 현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뭐 짓고 리모델링 했고 또 저희 많은 고객님들 수익 실현해준 것들을 실제로 제 사례들을 다 얘기해드리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고, 저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핵심으로 해요. 정말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이 스토리들을 말씀드리고 현장에 가서 다 보여드립니다. 이런 현장 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으시고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강의를 듣고 실제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동안의 컨설팅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부탁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또 단기간에 수익 실현한 사례인데요. 네. 서초동에 정말 명도 소송 중인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 건물을 제가 명도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다 하고 멸실해서 잔금을 했어요. 네. 그 기간이 1년 3개월입니다. 40억 원에 매입하고 1년 2개월 정도 만에 저희가 이 준공 후에 임대차를 마쳤어요. 네. 연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됐던 건물을 보증금
임대료 2억 원에 월 임대료 2,200만 원에 IT 업체가 전체를 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임차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77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거의 세전 21억 시세차익이세요. 단기간에 이렇게 또 투자금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어서 준공이 되고 임대차를 마치고 매각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고객님의 행복이 곧 대표님의 행복. 네, 네,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오셨어요. 본인이 위에 깔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위에 살면서 좀 임대를 준다면 이자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집가 상승과 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건물을 찾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그분도 서초동에 이제 40억 원대 매입을 해드리고 1년 1개월 만에 또 준공이 완료돼서 위에는 입주를 하시고 또 아래층은 임차를 네. 줬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최근 사례예요. 매각이 완료된 사례인데요. 네. 지금같이 뭐 부동산이 얼어붙었다? 네, 고금리 시기인데 거래가 되느냐? 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 사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삼동에 56억 원에 매입을 하시고 신축 진행을 했고요. 준공 후에는 임대차를 제가 보증금 3억 원에 3,400만 원에 임대차를 네. 맞춰드렸어요. 거긴 연면적 200평 정도였고요. 네. 준공 후에 한 달 만에 임대차를 맞추고 또 정말 한 달 만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120억 원에요. 네. 정말 이분도 세전 한 40억 초반에 시세 차익을 보셨는데요. 네. 밸류 평이를 해서 이 시기에도 매각이 될 수 있는 핵심 주요 지역인지를 판단하시고 매입을 하신다면 성공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매도가 되고 또 그 매도 기간이 되게 짧아요. 2년이 되지 않거든요. 네. 되게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건데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주 전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부탁합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우리 부동산 수요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주택 그리고 워킹맘인 저 역시도 정말 단계별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드머니 모이는 게 힘들지 내가 투자 시 투입됐던 시드머니와 또 이것을 매각하고 생긴 그 수익금이 만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 자산이 불어나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 비빙장쌤 응원하겠습니다. 꼬마빌딩으로 성공 스토리 쌓아가고 계시는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건물주로 가는 길을 알아봤는데요. 꼬마빌딩에 관심이 있거나 직접 사고 싶거나 아니면 팔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김진영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